구이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다섯 가지 레시피가 문안에 나와 있고요. 음식 디미방, 음식 방문, 조성무상 신식 요리 제법, 규곤요랑 주식방, 정일당 잡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 디미방 안동 장시 1670년경 원문입니다. 찹쌀 한 말 해가지고 시작되고요. 번역문입니다. 여름에 사용하기 좋다 되고요. 조리법입니다. 찹쌀 한 말을 깨끗이 씻어 씻은 다음 그릇에 담아 식힌다. 물 3병을 끓여 차게 식힌 후 누룩가루 한 대를 이 물에 풀어 독에 넣는다. 3. 3일 후면 익어서 맑게 되고 밥알도 위로 뜨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독이 필요합니다. 음식 방문 조자미상 구정말기이고요. 브이주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조성무상 신식 요리 제법이고요. 이용기 1936년 52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고요. 누룩가루를 물에 하루쯤 담갔다가 걸러서 쓰는 것이 묘법이다. 비법이네요. 제강, 체, 독이 필요합니다. 규곤요랑 주식방에서 저자미상 1795년 이후 부의주법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독과 체가 필요합니다. 정일당 잡지 연 15 저자고요. 1856년입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찹쌀 다섯 대를 찐으로 식힌다. 2. 여기에 잣 다섯 홉을 살짝 두드린 다음 함께 넣고 버무린다. 3. 7일 후에 청주 두 병을 붓고 3일 뒤에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